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는 평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선포를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고 금식과 베옷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회개해야 하는 특별한 징후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요나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그렇게 빨리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까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제비 뽑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나가 전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선원들이 전한 태풍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서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문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믿고 회개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사악하고 완고한 주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퍅케 할 자를 강퍅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3일간의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셨고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강하고 절대적인 의지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작심하신 은혜는 강박하고 완고한 그리고 무지막지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퍼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결심한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서로 막으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노아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역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요나의 표적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으로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회개하고 변할 수 없는 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융단 폭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리마 고제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180도로 변화되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1800명이라는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융단 폭격을 받은 니느웨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느네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었던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옷들을 벗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쾌락적이고 탐욕적이며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그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통회 자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탐욕과 사치와 쾌락과 교만의 옷을 벗기고
겸손으로 만든 죄와 배옥과 회개 눈물을 입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만하고 강퍅하고 유혹으로 가득 찬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면 어떤 악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바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오고 그 열심은 성령의 불이 되어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가죽처럼 두껍게 붙어있는 죄악을 불사르고 태우고 그리고 없애버리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거역할 자가 없고 그 앞에서 아닙니다라고 버틸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 후에 기이하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성령의 강림과 대각성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니느웨의 대각성은 장차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대각성이며 온 세상에 퍼질 성령의 대각성의 역사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대각성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심지어 왕까지도 금식과 배옥과 제위에 앉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떼와 양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했고 물도 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악하고 교만하며 탐욕적이고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양심이 마비된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말과 세수취업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악행과 강포를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끊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데에는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강력한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사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강퍅한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치셨는데 아홉 가지 엄청난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바다의 대풍 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요나의 강력한 회개의 외침만을 듣고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의 충격은 대지진이나 어떤 천재지변보다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 복음이 그의 증인들을 통해 강력하게 전해지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며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 후에 장차 700여 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충격을 니느웨 성에서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단언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요나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부르짖음은 니느웨 왕이 온 나라에 금식과 회개를 선포한 후에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건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엘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한 말과 같습니다. 유엘서에 보면 누가 알겠느냐고 부르짖는 선지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유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유엘 선지자는 자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에는 요나의 선포를 들은 이방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범죄한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누가 알겠느냐는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방 니느웨 왕의 누가 알겠느냐라는 명령에 그 이방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니느웨는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희망 가운데 더욱 열렬하게 혹독한 금식과 회개와 악행을 끊는 대대적인 통회사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도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는 희망을 걸고 그렇게도 간절하고 애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경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누가 알겠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악행과 악한 길을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대각성은 단연코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본 니느웨가 대각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들은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도덕과 율법과 강력한 공포와 위협으로도 굴복하지 않는 죄인들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인을 감화시키고 변화케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심지어 요나 선지자 때 아수르의 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